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닷새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범행의 최종 지시자이자 수혜자로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영장 청구의 핵심 이유입니다. 서울지방검찰청을 연결합니다. 윤태훈 기자, 범행의 최종 지시자이자 수혜자라는 표현을 했는데 구체적인 영장 청구 사유를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네. 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범행의 최종적 지시자이자 수혜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참모들이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 주범인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을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당시 혐의와 비교했을 때도 혐의의 양과 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뇌물액수 110억 원 등 사안의 중대성이 있고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봤습니다. 영장 청구를 최종 결정한 문무일 검찰총장은 퇴근길에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장 청구 소식에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더 씌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혐의 가운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단독으로 취재했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네, 검찰은 다스 자금의 횡령 액수를 348억 원으로 확정 지었습니다. 횡령액은 1996년 국회의원 선거와 2002년 서울시장 선거 그리고 2007년 대통령 선거 자금으로 쓰였고 또 고급 승용차 구입과 쇼핑 비용 등 개인 용도로도 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은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경유착 비리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천 자금 상납은 대통령 권한을 돈벌이에 악용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윤태윤입니다.